네, 앞서 보신 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호남에서는 특히 민주당 경선이 치열해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 상대적으로 이름을 알릴 기회가 적습니다. 그래서 마련했습니다. 정치 맥, 거대 양당 후보는 아니지만 유권자가 주목하는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. 네, 오늘 서구 을에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현직 국회의원 서구 을 후보 강은미입니다. 의원님, 오늘 공식운동 첫날이었죠.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? 네, 새벽 4시에 버스 노동자들을 만나 뵙고요. 네. 또 우리 사회를 늘 깨끗하게 해주시는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. 지금은 비례대표세요. 네. 그런데 지역구에 도전하시는데 출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우리 사회에 이번 총선은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첫 번째는 무능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할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저는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네. 두 번째로는 이 사회 정말 시큰깍한 문제가 기후위기, 저출생, 그리고 지방소멸, 그리고 고령화 문제인데요. 녹색 정의당이 앞장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양당은 서로 정치 공방을 하느라고 민생을 거의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기하면서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기초의회부터 국회까지 행정을 아주 꿰뚫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그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? 네. 4년 동안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고요. 성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우리 산재 유가족들과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오늘 또 노동자가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. 네. 아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가장 큰 법률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해양투기 된다고 했을 때 일본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실제 도쿄전력을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도쿄전력에 항의도 했던 사람이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했다는 말씀드리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. 네.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돌봄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복잡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성과를 냈습니다. 돌봄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.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? 네. 네. 그럼 여성으로서, 엄마로서 봤을 때 지금 출산과 돌봄 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첫 번째는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지 않고서는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가족이, 부모가 돌봄을 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일 때, 그럴 때 사회적 돌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한 가지는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은 청년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네. 포기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집값을 잡는 정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. 네. 장기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확대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께서 보실 때 지금 가장 시급한 지역구 현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 네, 청년들이 광주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그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또 한편으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도래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데요.
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지금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원들이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양가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녹색정의당 상황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습니다. 민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선거 전략 펼치고 계십니까? 네, 녹색정의당이 지난 4년 동안 참 그 시민들께 많이 뭐 실망도 안겨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개를 돌리고 계신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이 응원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세력이 녹색정의당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잠시 보루하고 있지만 저는 그 선거가 닥치면은 다시 마음을 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당도 저는 유일한 정당이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저는 녹색정의당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선거 당일날에는 그래도 의미 있는 투표로 실제로 다시 시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험지에서 재선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